장애계가 탈시설 지원법 제정과 그에 마땅한 예산 마련에 대한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 목소리를 서정용 기자가 들어봤습니다. 서울 여의도 공원에 모인 전국 장애인들은 문재인 대통령이 약속한 장애인 탈시설 지원법 제정을 촉구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2018년 탈시설 민관 협의체 등을 구성해 놓고 예산은 전혀 반영되지 않았으며 회의마저도 1년 넘게 열지 않는 등 국정과제 이행에 책임을 다하지 않고 있다고 성토했습니다. 저와 이 자리에 나오신 반가운 동지 여러분들 함께 힘합쳐서 싸워나가는, 그래서 우리가 요구하는 이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는 날까지 시설에 들어가지 않고 인간답게 살수 있는 날이 올 때까지 모두 힘합쳐 싸워나갈 것입니다. 이번 21대 국회는 분명히 이러한 것들이 기본이 되고 이런 탈시설 지원법 제정 우리는 결코 믿을 수 없다는 것을 국회에 알릴 것입니다. 그리고 투쟁할 것입니다. 장애인들은 강력하게 장애인 거주시설과 정신요양시설 단계적 축소와 10년 폐쇄 등을 요구했습니다. 또한 타실설 장애인에 대한 지원주택 제공, 탈시설 장애인 30명당 1명의 장애인 주치의 배치 등의 내용을 포함 장애인의 완전한 지역사회 통합을 실현하는 데 힘을 모으기로 다짐했습니다. 장애인들은 이번 예산안 요구안에는 장애인연금과 장애인활동지원, 중증장애인자립생활센터 지원, 주간활동서비스의 보편적 시행, 뇌병변 장애인 지원 등 모두 22개 장애인 정책 예산 증액이 되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국회는 장애계의 목소리가 담긴 2021년도 장애인 정책 예산 요구안에 응답해야 할 것입니다. 복지TV 뉴스 서정량입니다.